들어왔나?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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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사합시다. 둘, 셋! 웰컴 멘타! 안녕하세요, 멘타입니다! 오, 정말 좋은데? 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양해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일본이라서 통신이 다 끊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끊길 수도 있어요. 버퍼링 될 수도 있으니까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예. 자, 우선 저희가 축하할 일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일본에서 첫 V앱을 열었습니다! 해외 첫 V앱! 저희가 처음으로 해외에서 V앱을 열었는데 예, 예. 어때요, 다들? 아, 기분 좋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역시 많이 발전했다. 그죠. 뭔가 싶었던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약간 생각이 한번 걸렸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축하할 일은 저희가 일본에서 데뷔를 했다는 것입니다. 와! 앞에 보시면 저희 일본 앨범이 있어요. 네, 한번 맞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이게 첫 데뷔 프로모션 앨범입니다. 이게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네. 이게 통상 앨범이라고 그냥 뭐 시중에 판매하는 일반 앨범이고 네. 이제 이게 한정판 저희 뮤직비디오와 그렇죠. 뮤직비디오 메이킹이 들어가 있는 한정판 그 앨범이라고 합니다. DVD도 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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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 앨범은 소개. 네. 그리고 이건 이제 타워 레코드라고 제가 이제 일본에 있는 타워 레코드라는 그 음반 판매점에서만 한정 판매하는 그런 앨범이고요. 네. 개인 앨범. 네, 그렇죠. 그렇죠. 무엇보다 일단 개인 앨범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너무나 특별한 신기해요. 앨범이고 처음이죠. 네,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도 진짜 신기했어요. 이렇게 개인으로도 앨범을 낼 수 있구나 라는 걸 새로 알게 되었는데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사진을 한 장 네, 한 명씩 소개하죠. 그렇죠. 네. 앨범을. 전 약간 이 옆모습. 우리 매피들이 사랑하는 나의 옆모습. 잘 나왔죠. 아 지금 댓글에 잘 엄청 잘 나왔다고. 아 엽선 역시. 역시. 사스가 이건. 아 댓글에 좋아, 사스가 좋아. 이건 나오고요. 네 이것은 이제 제 개인 앨범인데 네 아무튼 저는 되게 만족합니다. 완전 좋아요. 화준 씨. 아 화준 씨 어때요? 저는 왜 메인이겠습니까? 아 그렇죠. 아, 메인이 정말 와야 됩니다. 저는. 오. 와 날렵하진 않지만. 입술에 모기 물린. 입술에 모기 물린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닌가요? 아,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살짝 그 매력을 살짝 한 스푼 넣었어요 제가. 입술에. 입술 약간 도톰하죠? 도톰하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턱선도 있고 약간 광대도 잘 나왔고. 네네네. 보고 싶어요. 네, 대원아 말해. 끊으려고 하신 거. 말하고 말하는 거죠? 저 말하고 있는 성신이 좀 안 통하신가 봐요. 아니요. 아니요. 대원 오빠 다이스키. 하여튼 전 이거 마음에 듭니다. 네네네. 화준 씨. 네,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은 우선 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 눈 감은 사진. 그쵸,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를 찍어주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길 눈 감을 때 약간 귀엽다고. 아 눈이 못생겼다는 얘기를 돌려서. 아니야 여기 와서 눈 귀엽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 감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감아주세요. 한번 감아주세요. 이게 감아주세요. 네, 깜빡거리는 그게 여러분 그 지금 있는데. 방송 상태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네 말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선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사진이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조타씨 네, 바로 저는 커피 준비하고 있었는데 커피 저희는 항상 예상과 다르게 살짝 그렇게 갑니다. 저는 이거나 아니면 이거 좋습니다. 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아, 소리가 안 나온다고 네. 하시는데? 아 소리가? 소리가? 나니? 이게 나. 네 조타 씨 되게 잘생겼다고. 아 조타 조다 조타 메타 이즈 몬들이라고. 네 메타 이즈 몬들. 네 이렇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다음 누가 있나요? 네 이거 무스요. 네 무스 형이. 네 저는 오늘 나야? 저는 이거요. 오 잘 나왔다. 얼굴 크게 나온 거. 좀만 더 가까이서 네.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이름도 있죠. 어떻습니까? 무스 형 되게 멋있다. 아, 갑주연.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주연인가요? 무스 짱, 상배 오빠 짱.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만. 이거 우리 단체 사진. 아, 네네. 저 단체 사진 알겠습니다. 네. 하나만. 예,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저는 우리의 호. 이제 제 악역기 모습을 많이 봤잖지 않습니까? 봤잖지. 여기 이거 약간 아련한 눈빛, 그리고 날렵한 콧대,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 그리고 날렵한 턱선, 그리고 송주희 같은 눈썹, 그리고 젖은 머리. 이걸 지금 구매하시면 39,800원에 드립니다. 바로 구매하시. 5,000원. 그 정도 안 돼요 가격이. 아 그래요? 네, 그 정도 가격이 안 됩니다. 그러네. 마지막으로 해야 돼.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게요. 네.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자, 포피. 마음에 드는 사진. 몰랐어요? 매드타운 3년이면은 네, 다 예측하고 네. 아까부터 어떤 게 마음에 들었나요? 저는 이 사진이요. 얼굴이 다 나오진 않았는데 눈빛이 되게 강렬하게 나와. 아, 잘 봤습니다. 아,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이거 예상 못 하고 봤어요. 네. 잘 봤어요. 아, 네. 앉아주세요. 우선 설명했어요. 네, 이 사진입니다. 네네. 눈빛이 되게 세게 나와서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렇게 막 팬분들이 이제 이걸 보면은 네. 되게 이제 이거는 그럼 만약에 7개를 모으려면 7개를 사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힘들겠다. 칠성부 드래곤볼과 드래곤볼이죠. 드래곤볼 같은 앨범. 오늘 날이 안 좋았어.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이제 데뷔 프로모션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소감. 그러면 네. 소감을 버피 씨부터 이제. 되게 예측 못하게 그러네. 일단 저희 빈칸 이번 MTS 앨범이 굉장히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과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모든 매드피플 분들께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일본에서까지 데뷔를 하고 또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일단 너무 되게 영광스럽고 많은 팬분들께 이제 응원을 받아 저희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일단은 그 전에 일단 저희가 지금 2447분 그리고 댓글은 1805개 하트는 31976개가 지금 네 여러분들 더 많이 들어오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네 남녀노소 누구나 네, 들어오셔서 부담 없이 제한 없습니다. 들어왔다가 전체 이용과 네, 데이터만 나가니까 들어오셨다가 뭐 재미없으면 나가셔도 되고 못 나가실 또 생각나면 또 다시 들어오셔도 되고 그리고 네.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첫 프로모션이다 보니까 예. 아직은 많이 부족한 점도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고 저희가 더 많이 해야 뭔가 일본에서 활동을 더 많이 알겠습니다. 마음 알아요. 아 알죠. 마음 말하잖아. 우리 말하잖아. 코코로가 뭐 아무튼 자 이번 활동에 점수를 매긴다면 F요. 맞췄냐? 더 떨어졌어. 아 그게 뒤졌다가 이제 그렇다면 F면 학군데? 아 그렇죠 그렇죠. 학군. 재수강 재수강. F면 학년. 재수강 재수강. F면 학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직 적응을 많이 못했어요. 저희가 이제 3일 정도 됐는데 아직 부족한 점도 많아가지고 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남은 며칠이죠? 17일? 네, 거의 그 정도 남았죠. 거의 남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사랑해. 네. 고추장 먹다 와사시비 먹은 기분. 와사시비가 뭐야? 와사시비인데요? 오늘 말을 잘 못하는데요? 오늘 거의 나이 됐는데 고추장 먹다 와사비 먹은 기분이 어때요? 그게 무슨 기분이야? 그러니까 한국 음식 먹다 일본 음식 먹으니까 어때요? 저는 솔직히 맛있는 것도 많은데 좀 저는 항상 좀 이게 싱겁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짠 부분이 일본 음식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일본 음식 자체가 원래 좀 짜게 네. 드신다고 네. 하셔가지고 제가 막 물 부어 먹었거든요. 라면에. 괜찮아요. 괜찮아. 나 일식 진짜 좋아하는데. 그리고 네. 허준 소감 어때요? 저는 우선 일본 이렇게 매드피플 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네. 한국에서 일단 빈칸 활동을 통해서 이게 입지를 이렇게 단단히 해서 네. 단단히 저희 한국 매드피플 분들께서 만들어 주셔서 여기 일본에서 단단해진 내 20년간이고 한국 매드피플들이 이렇게 저희를 응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일본에서 데뷔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고 일본에서도 되게 열심히 일본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지금 일본에서 열심히 포켓몬 고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완전 포켓몬 고에 빠졌어요. 저 80마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멤버들이 숙소에서 포켓몬 고밖에 안 해. 아 그리고 대원이가 숙소에서 포켓몬 고를 하러 나갔는데 미아가 됐어. 길 잃었어요. 길 잃어가지고 2시간 동안 저희한테 숙소 어디냐고 막 알려달라고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찍어서 막 보내. 2시간 동안 진짜 여기저기 다 뛰어다니면서 얼굴 창백해졌어. 사람 진짜 한 분도 안 계세요.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팬분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오늘 낮 12시에 저희 파트 체인지 안무 버전이 저 소감 말 안 했는데요? 버비 넘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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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의견 무시하는 아니 정신없어 여기. 제 의견 무시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Be quiet. Be quiet. 두번 중이. 네 일단 저 소감 말하면. 아네 말씀하세요. 네, 네. 아쉽겠지. 전 정말 재밌었습니다. 나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네. 나는 다 예상하고 있었어요. 나 알겠습니다. 내가 네. 너네들 위에 있다. 이제 12시에 이제 공개된 이제 파트 체인지 안무 영상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제일 잘했다. 누군가요? 근데 솔직히 저는 버피요. 솔직히 누가 봐도 약간 주현이가 버피가 약간 건이 빙의를 했어요. 아, 근데 사실상 저랑 주현이가 제일 잘했어요. 전 호요. 저희 포인트를 잘 살렸어요. 대원이 형 그 진짜 잘 살렸어요. 이거 손 이렇게 사이로 살짝 봐줘. 그렇지 그렇지. 약간 아니. 아 약간 맞아요. 물 속으로 들어가죠. 안 타다 발성 아니야. 딱들어가줘길 있는 발성. 약간 물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먼저 보여주세요. 기다리면서 있어. 약간 눈에 이거 뇌성 써줘야 돼. 뇌성 뇌성 뭐 두성 두성.
두성. 뇌성. 두성 써줘야 돼. 뇌성이 뭡니까? 아, 네. 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영상에서 라이브를 했어요. 맞아요. 응용 파트를. 아, 라이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5, 6, 7. 너께 가는 표정 너와 닮은 말투 누굴 만나도 널 찾아내곤 해. Yeah. 꿈에서도 너께 이 자리에 아파 하며 뒤집어 꿈에 속에곤 해. 잘해! 아니 이게 왜냐면 항상 저희가 라이브를 많이 하지만 코도 힘들어하는 라이브 이거는. 저 힘들어. 근데 또 무스 형이 또 불렀죠? 그쵸? 5, 6, 7, 8. 너께 웃는 표정 너와 말투 누굴 만나도 널 찾아내고 내 꿈에서도 너의 작은 말투 빈자리 너의 빈자리에 아파 하며 뒤집었다가 자리에서 깨고 진짜 아파야 됩니다. 진짜 아파요. 이게 래퍼들이 하기 되게 힘든 그렇죠. 어려워요. 타고요. 정말 쉬운 게 아니죠. 보컬도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오늘부로 제가 메인보컬 자리 두 번째 차지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허드님 버피 파트 했으니까 랩 한번 해주세요. 그래 날 이렇게 화가 풀린다 모든 어깨 이거 포인트 아 왜 왼손이라고 오케이 반성문 쓰자면 종이가 부족해 맞았나 맞았나 아까스풀 봐 바보가 아 바보같이 안 하는 거라고 아 맞아 바보같이 내가 잘난줄 고객 딱 아 랩을 하라고요 설명하지 아, 말고 아이 랩 아, 재미없어서 아니 걱정하지 마 좋다가 내 랩 해주세요 네? 내가 오늘 없어요 여기 형 이거밖에 안 하거든요 이거밖에 안 하거든요 어 어깨 접어야 된다 그래 저는 사실상 허준 했는데 허준 뭐 안 하더라고. 아 되게 근데 잘했다 그래. 눈 깜빡이는 거. 아 맞아요. 막 서 있을 때 있잖아요. 준이 이렇게 서. 가만히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옷이 엄청 컸어요. 맞아 옷이 너무 컸어요 진짜. 아 허준 옷 입는 게 준이는 할 게 없어 할 게 진짜. 어 어 여기 이제. 아 좋다 좋다. 좋다. 아 좋다도 근데. 좋스타. 그러면 좋스타. 아 굉장히 어려웠어요. 텅 빈 내 빈칸 채워. 저 빛이 낮아요. 올리셔야 돼. 이거 아니에요? 너 없는 요즘은 텅 빈 껍데기 서러워져 괜히 네 여러분 왜 못한지 아시겠죠? 이 파트를 왜 못했는지 정확히 여기서 아닙니다 이거는 솔직히 인지도예요 인지도 스탑 아 근데 아 근데 맞아 대원이 형 요, 오늘 아 언제 아 맞아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아 좋다 와 이제 스탑 하지마 이거는 그거 저랑 좀 다르신 분이에요. 아 지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자 이게 그 조차영이 나온 프로그램에 그 다른 동명이인의 분이 이제 아 전 좀 죄송했어요. 네. 실시간 검색 1등을 했는데 그러니까. 검색을 하면 대원 형 사진이 먼저 떠요. 그 아이돌 라이브. 아이돌 라이브에 왜냐면 이게 되게 그분한테도 되게 죄송스러운 거지만 그죠 그죠 물론 되게 죄송스럽지만 대원이한테는 뭔가 좋은 걸 수도 있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면 이게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홍보가 또 된 걸 수도 그렇죠. 있고 아 그렇죠 그렇죠 좋은 의미로 보자면 너무 감사드려요 네. 물론 그분한테 너무 감사드리지 왜냐면 제가 얘기하는 이거 감사합니다 인사만 하세요 제가 얘기할게요 감사하라고 인사 한번 네. 하시죠 오프로드 대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네. 제가 이렇게 아니 제가 아니라 덕분에 죄송스럽게도 아니잖아요. 알아서 할게요. 감히 제가를 부탁해. 감히 제가. 감히 제가 이렇게 실시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오프로드 대원. 아, 도와주신 건 아니지. 어쨌든 해주신 감사합니다. 네 얼굴이 먼저 뜬 것뿐이야. 그렇지. 아, 좀. 감사합니다. 네네. 아무튼 정말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있어요. 같이 해봤잖아요. 되게 잘하시잖아요. 잘하시죠. 네. 네. 아, 제가 원래 대원 칸타빌을 꼭 이기고 싶었는데 덕분에 대원 칸타빌 밑에 대원 매드타운 대원이 올라왔습니다. 아 이거 뭐 어쨌든 뭐 좋은 일이죠.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이 형이랑 제가 오늘 처음으로 봤었어요. 그 맞아. 여기 이제 일본에선 저희가 방송을 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그 동영상을 다운 받아서 이제 봤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진짜 재밌었어요. 네. 그 막 좀 막 다치고 그래 가지고 좀 걱정했었는데 잘했더라고요. 역시나. 네, 팬분께서 이제 뭐 몸 괜찮냐? 그래. 그게 좀 옛날에 찍어놓은 거여가지고 그치 네, 저희가 활동할 때 찍어놓은 거여서 그치. 네, 괜찮습니다 지금은 네 아무튼 저희 네 저희 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네, 저희 싶어요 네 숙소도 되게 좋고 밥도 맛있고 적응도 지금 잘하고 있고 일본어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일본에 있는 매드피플 여러분들 많이 모아서 우리 모두 함께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많이 만들겠습니다. 네, 근데 옆모습이 네. 자신 있는 건 알겠는데 앞모습을 좀 보고 싶다고. 옆모습밖에 없으면서 앞모습. 이게 앞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앞모습이고요. 이게 옆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앞모습이에요. 저는 앞을 보라고 하면 이렇게 봐요 저는. 여기가 앞이 아니라 약간 흰자로 보는 스타일? 그렇죠. 저는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아까 버피 머 아까 댓글에 버피 머리 폭주족 같다고. 약간 난다 오래. 바람 바람 엄청 맞은 듯한 머리. 바람 머리. 네. 아무튼 저희는 지금 굉장히 잘 지내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 저희가 일본에서 하고 있는 이 프로모션 진짜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매드피플들 네, 많이 모으려고 모아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매드피플 약속했던 그 프롬글 올리는 거 약속했던 어제 오늘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약속했으니까요. 했으니까요. 이쁘게 받으세요. 이게 무수형 말투. 했으니까요. 네. 네. 말투는 네. 거래 갖고. 거래 갖고. 그렇죠. 눈물이 눈물이 빠지면 갑자기 울려. 항상 울죠.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뭘 2부가 있으니까 2부 프로모션을 준비해야 돼 가지고. 네 오늘은 이제 마무리 멘트. 네 오늘 누가 아까 손들어 마무리 멘트 할 사람? 그 전에 네 4,480분께서. 와우. 그리고 하트가 벌써 10만이에요. 10만 우와 10만 벌써 3만 개에서 3만이었는데. 우와 대박. 우와. 박수. 자 오늘은 그럼 건인가 마무리 멘트 해주세요. 예예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예, 여기는 랜도 마리 메리 탑 16 난이 나 기다리는 건 너 오픈 가가미 가가미 얌얌얌 얌얌얌. 네 아무튼 저희가 지금 여기 도쿄죠? 네 도쿄 시부야. 네 지금 이 시부야에 나와 있는데요. 네 아무튼 저희가 네 나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1부는 정말 무사히 깔끔하게 진행을 해서 딱 끝났고 이제 2부만 남았는데 이제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갖고 왔어. 사우나 가봐! 밥도 먹고! 아이고! 3,000분 빠지고 다 힘들이다 진짜. 네 밥도 먹고 뭐 하려고 네, 열심히 이쁘게 준비해서 저희 2부 네, 성황리에 잘 끝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내고 저희가 이제 프롬글도 올리고 여러분들과 절대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저희가 많이 노력할 테니까요. 네, 많이 예쁘게 봐주시고요. 무수한 버전. 네, 사랑해주세요. 사랑해 주십시오. 아, 네, 그리고 네. 네, 우리 한국에 계신 매피분들 밥 잘 챙겨 드시고. 그죠, 이제 식사 시간. 아프지 말고. 네,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매피들 모두 주말이 청소합니다. 주말이 얼마 안 남지 않았으니까 그동안 화이팅 하시고 네네. 아프지 마시고 네네. 네, 더우니까 네. 더위 조심하세요. 네. 36도래요 지금. 그 더위 최강이란데 지금 오늘. 더워. 네. 저희는. 나가봤는데 정말 덥더라고요. 아우 너무 또 굉장히 좀 네.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더위 네. 진짜 꼭 조심. 제가 감사합니다. 그 방심하고 에어컨 틀고 자다 감기 걸렸거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고생입니까? 여름에 에어컨 틀어 가지고 감기 걸리고. 여름 감기는 멍멍이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 그럼 멍멍이도 안 걸리는 감기를 걸렸어요. 네 아무튼 저희 열심히 할 테니까요. 네 많이 예쁘게 봐주실 와요. 네 아무튼 저희는 2부를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드 트랑이었습니다. 둘, 셋! 웰컴 투 웰컴!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 세상이란 어이? 밥도 먹고 어이? 사우나도 가고 어이? 다 했어! 다 했어 엄마! 또 오빠 남사시라꾸로 안 가는데 남사시라꾸로 안녕! 살아있네. 이거 우리 앨범 고마워요 여러분. 아 이건 옆에 못 있겠네. 안녕! 과해! 아 다 가렸어.